자, 파일을 오픈해서요. 더우신 켜드릴까? 자, 파일을 오픈해서 심화 문제 말고요. 심화 문제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세요. 그래서 실습 예제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실습 예제 샘플이에요. 3-1번이에요. 3-1번. 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미지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레이어가 많이 있어요. 그죠? 레이어가 많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에드벌룬이요, 여기 있는 에드벌룬을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데 레이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레이어가 한 100장이 레이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빠르게 이미지를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좀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레이어를 찾아 헤매야 되니까 요령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은요, 무브투를 클릭해 놓는 거예요. 자, 무브투를 클릭해 놓으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 전체에서 필요한 요 이미지가 이동되려면 요 이미지가 어느 레이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어가 파랗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브 툴로요. 요것을 그 에드벌룬 이미지를요. 에드벌룬 이미지를 컨트롤 클릭하는 거예요. 컨트롤 클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클릭하면 에드벌룬 레이어가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어져요. 그죠? 에드벌룬 레이어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지면 이제 컨트롤 키 떼고 그냥 움직이면 되겠죠? 이제 움직여서 갖다 놓고 지금 디자인 수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냐면 에드벌룬이 멀리서 다가오는 그러한 이미지로 만드는데 너무 크거든요. 축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컨트롤 T예요. 메뉴 위치가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요. 컨트롤 T니까 요거 되게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네모나게 생기는 무슨 선이 있는데 이거를 조절 상자 또는 바운딩 박스라고 불러요. 그것을 조절을 할 때는요. 배율 유지. 예, 그죠? 넓이와 높이의 배율 유지가 되려면 시프트 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시프트 키를 사용하면 좌표가 일단 여기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좌표 X형, Y형 이미지 기준으로 X형, Y형을 기준으로 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중심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싶다면 Shift 키만 쓰지 마시고요. Alt Shift를 같이 쓰면요.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미지의 중심점을 향하여 같은 배율을 유지하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어요. 확대는 좀 부적당한 방법이고요.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부적당한 방법이고 축소하는 건 괜찮아요. 자, 축소를 했으면 엔터를 탁 치고요. 자, 지금 무브 툴을 눌러놨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는데 무브 툴로 이동할 때요.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무브 툴로 이동할 때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하게 되면요. 훨씬 빠르게 간격이 듬성듬성해지면서 픽셀이 그죠? 한 10픽셀 정도 이동하게 되나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시프트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1픽셀씩 이동하겠지만 시프트키를 사용하면 더 많은 픽셀을 건너뛰면서 이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시프트키예요. 시프트키. 그냥 사용할 때와 시프트키 누르고 방향키. 마우스 움직이면 소용이 없죠. 방향키를 사용해야 소용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우스를 쓰면 소용이 없어요. 마우스를 한 번에 옮기는 거니까. 방향키를 많이 쓰거든요. 동서남북 화살표, 키보드 좌판에 있는 걸 많이 써서 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시프트키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가 좀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그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마리의 새가 지금 왼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요. 약간 좀 로맨틱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요. 이 마주보는 새로 디자인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빠르게 갈매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컨트롤 클릭을 했죠. 그러면 빠르게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복사해야 되니까 Alt 하고 꽉 누르면서 들어갑니다. Alt 누르면서 들어갑니다. 마우스 먼저 떼고 나서 Alt 키를 떼시면 돼요.
자, 방향을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요. 방향을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더 빠른 단축키도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알려드리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 아니고 그 밑에 트랜스폼에서 마주본다라는 건 반사하는 건데요. 상하를 반사할 거냐 하면은 버티컬이 되겠고요. 좌우를 반전할 거냐 반사할 거냐 그러면 호리진탈이 되어서 플립 호리진탈 누르시면 돼요. 마주 보게 됐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키로 마우스 말고요. 화살표 방향키로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서 마주 보게 해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됐고요. 지금 뭐냐면 푸른빛 바다가 넘실대는 남해로 놀러 오세요라는 광고 포스터라고 친다면 조금 1%가 약하다는 1%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반짝반짝이는 눈부신 느낌을 우리가 부과하기로 했어요. 원래 디자인 포토 원래 사진 찍은 건 그렇지 않지만 포토샵으로 반짝반짝 되는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 있는 레이어 말고요. 빈 레이어 하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편하거든요. 자,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Add Layer라는 아이콘이 여기 있죠? 요걸 클릭할게요. 휴지통, New Layer죠? 휴지통 옆에 거요. New Layer 눌렀어요. 그럼 레이어 1이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고요. 흰색 무슨 그런 거를 빛나는 그런 느낌 찍을 건데요. 우리가 저기 힘들게 작업하지 않더라도요. 브러쉬에 그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서 브러쉬 눌러야죠? 왼쪽에서 브러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있는 브러쉬예요. 다른 거 말고요. 여덟 번째 줄에 있는 브러쉬 누르면요. 옵션에 펼쳐 보시면은요. 옵션에서 자, 아래쪽 쭉 내리면은 없나요? 쓰려는 게 없나요? 없으면은 갖고 올게요. 자, 이 동글동글한 화살표 있죠? 오른쪽 위에요. 동그란 삼각형 화살표 있죠? 예, 그거 누르시고요. 어디에 있을래나? Assorted에 있을래나? 이게 브러쉬 추가하는 게 A부터 W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Assorted 누르고요. 추가 누르세요. Append죠? Append 누르세요. A 밑으로 쭉 내리면 Assorted라고 있어요. A. 예. 추가. Append. 그러면 아래쪽에 생겨요. 48번, 25번 이게 우리가 쓰려는 거거든요. 이게 디자인은 똑같고요. 크기만 달라요. 25라는 건 반경, 45도 반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죠? 45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요. 지금 레이어 1번이죠. 레이어 1번에 이렇게 클릭 몇 군데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하다 보면 크기를 축소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찍으면 좀 인위적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크기를 크게 작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마스터 디아모터 만지는 거죠. 슬라이드 움직이면 작게 하거나 크게 할수 있죠? 그죠? 슬라이드 만지면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가 있어서 작게 해서 찍어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시면 되는데 자, 작게 하거나 크게 할 때요. 단축키가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키보드 자판이 이렇게 생겼죠? 엔터키가 여기 있죠? 엔터키가 여기 있는데요. 엔터키 옆에 보시면요. 대괄호 여는 거랑 닫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단축키예요. 대괄호 여는 거는 점점점 작아져요. 대괄호 닫는 거는 점점점 커져요. 자, 커서가 뭔지 아시죠? 커서의 모양을 쳐다보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질 거예요. 자, 대괄호 닫는 거 작아집니다. 대괄호 여는 거 커집니다. 대괄호 닫는 거 작아집니다.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대괄호 엽니다. 대괄호 엽니다. 대괄호 닫습니다. 대괄호 엽니다. 대괄호 닫습니다. 되죠?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요. 여기다 콕콕 불규칙하게 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